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딸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리꼬지 밭에 왔어요. 오늘은 요아이. 자, 요아이는 전에, 유치님 중에 다육이는 참 예뻐. 요 유치님께서 몽골이 자구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나눔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때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으면 제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여기 밭에서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이제 옮겨도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를 옮겨서 화분에다가 심어 줄 거예요. 자, 몽골이. 자, 굉장히 명품인 우리가 구하기 힘든 그런 다육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몽골이를 나눔한다 그래서 제가 얼른 잽싸게 행동 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몽골이를 받게 됐어요. 이제 얘를 옮겨 심겠습니다. 요, 이 아이 제가 캐 갈게요. 몽골이, 자, 뿌리가 얼마나 많이 활착이 됐나? 이쯤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자, 뽑아보겠습니다. 오,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잘 되어 있네요. 오, 감사하게도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담고요. 그때 요거 주피터 3만금 아이까지 나눔을 받았는데 얘는 아직도 주름을 못 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는 자라게 해서 다음에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리로 갈게요. 좀 이따 봐요. 다육이는 참 예뻐. 님께서 나눔해 주신 몽골이 요 아이를 밭에서 뽑아왔습니다. 흙은 많이 털지 않을게요. 거기 있는 흙이나 여기 있는 흙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자, 화분은요, 여기 이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 무척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파란색, 바다색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밑에 딸망하고, 굵은 마사로 배수층하고요. 배합토 조금 넣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심겠습니다. 자, 몽골이 이 아이를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조금 펼치고요. 배합토를 조금 더 쌓아서 동그랗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뿌리를 벌려줘요. 치마를 벌려주듯이. 그래서 이렇게 폭 감싸요. 동그란 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배합토를 쭉 돌아가면서 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마감만 잘 하면 되니까 무척 쉬워요. 여러분, 이 몽골이라고 하는 창 들어보셨나요? 저도 초보 때는 완전 금시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키핑장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니들이나 고수분들이 이제 주로 창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창 중에 몽골이라는 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멋있어 보였어요, 창이. 그래서 저런 창도 있구나, 굉장히 멋있네 라면서 이제 좀 부러워했었죠. 근데 그것을 사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가격도 워낙에 비싼데다가 아직 제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아직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조금 더 고수가 되면 그때 키워봐야지 했었어요. 요 아이를.
근데 벌써 이렇게 아기를 나눔받아서 제가 몽골이를 키울 수 있게 되어서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요. 자, 마감토로 이렇게 작은 마사로 해줄게요. 아직 애기니까. 그때 다육이는 참예뻐님이 몽골이 아이 그 엄마가 자구를 많이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여섯? 다섯? 그래서 자구를 5명인가 3명인가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주신다고 해서 재빨리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졌나요? 드디어 분갈이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바다색, 파란색을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느껴져서 더 좋네요. 자, 여기 명품창 몽골이 아기자구입니다. 몽골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런 몽골이라고 하는 명품창 아이고요. 이것은 다육이는 참 예뻐님께서 나눔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몽골이 앞으로 명품으로 예쁘게 잘 키울게요. 다육이는 참 예뻐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